산골림 집 짓기에 있어서 우리가 4일 반 만에 집을 완성하고 온그 이면에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법, 형틀을 조립한 뒤에 안에서 쌓는 기법, 이러한 여러 가지 빨리 할수 있는 그 기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아를 세운 다음에는 그 3m 집을 일반적으로 높이가 3m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세운 다음에는 3m 집이 되겠지만은 이 베니아는 옆으로 눕힌 것입니다. 넉자면은 4, 3, 10이 1m 20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에서 낮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 공사를 갔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석축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1m 80 이상이면은 건축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짓기 위해서 베니아 4팔자리를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대충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 것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립이 됐는데 이 안에서 돌과 흙을 해가지고 벽체를 쌀때이 형틀이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위에다가 각목을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창문도 이렇게 미리 그 베니아의 수평선을 해가지고 창문도 미리 붙여놓고 또 출입문도 미리 붙여놓고 돌을 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을 쌀 때는 돌을 안에다 엮고 안에서 싸지만은 어느 정도 쌀 때는 이제 창문이나 출입문의 그 형틀 베니아를 잘라버리면은 걸로 출입이 용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틀의 기존 그이 주위에서 주선 돌은 색깔이 검기 때문에 밑에 FL 미틀로 그 기초벽을 만들었고 그 위에는 좀 멋있는 그 돌을 좀 구해놔라 했더만은 이런 발파석을 그 잡석을 구해왔습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돌이 돌 쌓기가 가장 힘든 그 모양입니다. 좀 반듯하다든지 좀 길면은 괜찮는데 이렇게 그 적으면서 지멋대로 생긴 이 잡석을 가지고 이를 맞춰가지고 벽체를 쌓아올리라는 것은 참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시간에 흙을 잘 조합해가지고 쌓기 때문에 4일 반 만에 우리가 벽체를 완성하고 집을 완성하고 온 것입니다.